예, 우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은 사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이걸 하나의 격언처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 좀 신중함으로 그리고 좀 영악하게 그러나 적당히 진실하게 이렇게 중용의 도를 갖고 이 세상을 처세해야 된다 이런 처세술로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오 콜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이키핑 무장시키셔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죠. 그래서 10장 1절에는 12명을 제자라고 불렀지만 2절에서는 사도, 아포스톨로스의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이 세상에 그들을 무장시켜서 사도로 파송하시는 거죠. 그때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이고 오늘 10장 오늘 본문부터 너희들이 가서 싸워야 될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가 적을 알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진리를 배우는 학교 혹은 종교적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군사로 훈련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특수 훈련 그 군사들을 훈련하는 군사훈련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좀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세 가지 세상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내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Out of the worl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Of the world.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전쟁터가 아닌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본질은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지 그냥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상의 습성에 푹 젖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Into the world.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 공식으로 오늘 주님은 이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본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의 성격이 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전쟁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수하시고 왕적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등극하셨다는 것,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됐고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현상이 뭐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와 약한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권세로 드러나는데, 주님은 그 권능과 복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이제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최강의 전투력으로 무장했으니 세상의 사자가 되어 들어가 저 이리들을 제압하고 이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너희를 양으로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양은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양음료 전투 능력 제로, 생존 능력 제로, 자기 방어 능력 제로입니다.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이리, 이 늑대는 정글과 같은 곳에서 호령하는 맹수의 상징이에요. 그런 이리떼들이 있는 곳에 양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전쟁을 하지 않고 맹수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양인데 세상에 들어가서 맹수의 논리로 맹수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자살률도 1위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지수는 다 한국이 1위입니다. 그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맹수의 싸움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한국은 유독히 정글과 같아요. 정치만 봐도 이거는 거의 맹수들의 정글입니다. 권력이란, 정치란 권력 투쟁이죠. 권력을 갖기 위한 힘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은 또 다른 힘의 저항을 받고, 그러면서 정치란 것은 끊임없이 권력 투쟁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정치가 발전된다는 건 뭡니까? 그런 정치의 가운데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싸움을 싸우는 정치인들이 간혹 등장할 때 정치는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계 속에 들어가 이 정글과 같은 사회 속에서 맹수의 싸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싸움, 정말 순결한 싸움으로 이 정치계를 순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데는 교육계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들 모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막 부모, 교사들 막 자살하고, 아이들도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은 세상을 정글로 이해해야 돼요. 이 너희들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기고, 남을 짓밟고, 정상에 서야만 너희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맹수로 키워내는 것이 한국의 교육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이 사회의 정점에 들어가서 만드는 세상이 더 정글 같은 사회예요. 그럼 불행하죠. 너무너무 불행하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진동일교회를 가서 돌봄학교를 보면서 참 굉장히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 시골에 3,000명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500명의 아이들이 매일 학교를 끝나면 교회로 와서 거기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의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제가 강력하게 인상을 받은 거는 그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세상은 정글이 아니야. 너 힘으로 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상생과 공존과 협력과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이 교회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양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던져야 돼,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인가요? 우리 안에는 이리가 없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 어린 양의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이리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 이렇게 순한 양처럼 서로 쳐다보세요. 다 순한 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발톱과 이빨을 감추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양의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양이다. 세상에 들어가면 그 드러내는 겁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핥히고 물어뜯고 물어뜯김을 당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글과 같은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말 내 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리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그 목자의 현존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리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가 갔다 갈 때 너희들 가서 죽으라, 죽어라, 물어 뜯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당하고만 살라는 말인가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보복하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게 패배의 길입니까? 주님은 진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를 물어뜯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리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이리 같은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애지중지 키운 우리 자녀가 의과대학을 간다 그러면 다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아빠 저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런데 저는 반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우리 자녀를 그 선교사로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마치 이리 가운데 우리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지는 아니지만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올 때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미국에 홀로 두고 온다고 생각할 때 정말 이리 가운데 이 양 같은 딸을 두고 오는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홀로 서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전투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물어뜯겨야 되고 그 안에서 죽어야 되고 패배해야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 같은데 조용하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양을 절대로 세상에 홀로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할 때 주님의 약속은 뭐죠? 양인 너희들과 목자인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함께 갈 때, 양 같은 나를 통해 목자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리 같은 이 세상을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속에 들어가 이리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드러내는 어린 양의 전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주님은 두 가지 승리 공식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주님은 지혜를 말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말할까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뱀은 간교하고 흉측하고 생각하기 싫을 만큼 징그러운 동물인데 왜 주님은 뱀의 지혜를 닮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뱀의 지혜가 뭐냐? 저는 이걸 묵상해 봤어요. 또 여러 설교도 들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게 들어온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뱀의 지혜란 본질을 간파하고 조용히 그 본질을 향하여 치고 들어가는 전략적 사고. 영적 전쟁에서 뱀의 지혜는 본질을 틀어 치고 들어가는 전략적 사고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피조하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 그 뱀의 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 전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거는데 이 사단의 목적은 뭐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계를 붕괴시키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고 들어가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발휘하는데 사단은 이 전쟁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까? 저들을 육체적으로 공격할까? 아니면 이 완벽한 에덴의 동산을 정말 재해를 일으켜서 파괴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은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이 영적 싸움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사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거짓말로 아담의 마음속에 교만을 불러일으키죠. 아니야,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교만을 따라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은혜는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뱀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서 문제지 뱀은 정확하게 이 전쟁의 본질과 핵심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하면서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인생의 결정적인 인생의 가치인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를 대적하기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간계란 헬라어로 메도데이아스, 이건 술책, 기만, 속임, 기만술이에요. 사단은 기만술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두 가지로 기만술을 쓰는데 첫 번째는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를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없다. 사단이란 건 없다. 귀신이란 건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기만술을 쓰냐면 우리가 정말 붙들고 싸워야 될 인생의 진짜 본질과 핵심이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 너 권력을 위해서, 너 사랑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성도로 하여금 혈과 육의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 잃어버린 채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기만술에 속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한 아주머니가, 좀 나이 드신 지긋한 아주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말기암 환자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런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결혼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낡은 주택 하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 이 집 밖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때 마침 막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일해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내가 어떻게든 얻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새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화장실 하나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두 개 있는 아파트 그걸 얻고자 정말 목숨 걸고 또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두 개 있는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아 이제 됐다. 근데 그때 청청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기암 환자가 된 겁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딱 세 글자로 정의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화장실. 내 인생은 화장실 위해서 살았구나. 여러분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우습지만 슬픈 얘기 아닙니까? 혹시 나에게 있는 화장실은 뭔가요? 내가 정말 이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목표야. 내 꿈이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기만술에 속아서 거기에 붙들려서 내 인생을 소진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떤 재미있는 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한국 민족일 리가 없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게 해서 딱 나타나면 한국 민족이었으면 바로 잡아서 뱀탕과 뱀술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기만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속여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면요 그냥 확 잡아가지고 뱀탕을 끓여 먹었어요.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낱 미물인 뱀의 지혜도 사단에게 딱 붙들리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 지혜가 모자라지만 이 작은 지혜가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이란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딤, 구속하라,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각 없이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허물을 향하여 흘러가는 이 시간을 붙잡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쭉 말합니다.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는 삶.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이건 내 자신을 향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서로를 향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찬양과 감사와 서로를 향한 섬김만 있다면 그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집안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찬송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결박하는 모든 옥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영향력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요, 행복해지는 연습,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환경이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한다면 그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서로를 향한 섬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순결함이 없는 지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순결함이 없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를 세워요. 그 지혜가 남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나라의 부강함,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방의 힘 있는 나라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 정치적 관계를 통해서 이 국가의 부강함을 만들었거든요. 지혜로운 거죠. 세상 왕들이 보면 와,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그런데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인생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여인들과 함께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솔로몬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면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패망의 길로 걸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뱀같이 지혜로움을 말한 다음에 비둘기의 순결함을 말할까요? 지혜는 분별력이죠.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나 순결함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진짜 실력은 실행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행자, 실천과 순종을 통해 실력이 나오는데, 내가 지혜를 통해 인생의 본질, 핵심적 가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도 그 앎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에 딱 서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보니까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처방책, 해결책이 뭡니까? 3장 5절이에요. 여호사가 또 백성에게 대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방법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뭘 상징할까요? 왜 주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게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7년 동안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의 지혜, 이스라엘의 방법, 군사력,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거룩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에게, 순결한 자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순결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에 너희들이 성결할 때 내일 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거룩함이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순결하라고 말한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의 싸움, 맹수의 싸움 한다고 거기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신 좁은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가를 한번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요. 두려우니까 소유하고 싶어하고, 두려우니까 경쟁하려고 하고, 두려우니까 뭔가를 내가 이겨서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 인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약한 양으로 잡아먹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어떻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과 함께 합니까? 2절에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순결한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많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제 마음에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들이 그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지혜와 힘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도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정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죠. 무력하죠. 근데 지금 주님은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앉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맹수의 싸움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어린 양 십자가의 길을 통해 부활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주목하며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전쟁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면 세상 속에서 바보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바보는 뭐냐? 따라해 보세요. 바르게 보는 사람이 바보다. 아, 진짜요. 바르게 보는 사람이 바보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눈이 사시가 됐어요. 사단이 준 그 거짓된 것에 다 눈이 돌아가가지고 바르게 못 봅니다. 근데 다 잘못 보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보고 그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아요. 근데 그는 바보가 아니라 진짜 지혜자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인생의 본질이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될지 알게 하시고 세상에 오염당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하신 그 좁은 길, 믿음의 길, 순전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 이 땅을 잠잠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예수의 사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사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오니, 주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전쟁, 어린 양의 순결한 전쟁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께서 초복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온유하게 날라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부르사 부활하신 예수님, 왕되신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아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리의 싸움을 중단하고 어린 양의 전쟁, 함께 하시는 목자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신실한 주님의 사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